안녕하세요 여러분, 달 것을 리뷰한 남자 홍어입니다. 오늘 여기는 모비스 알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. 예쁘죠? Something's changing in me. It shows. Now I'm highly breathing. There's no bad light. Way to go. Go back alone without a goal. That goes to let's be baby. 모빈살이 뭐냐면,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,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입는 이 바이크웨어입니다. 오늘도 입고 왔는데, 제가 이걸 자주 입고 좀 좋아하는 이유가, 제가 원래 막 뭐 알차나 어드벤처 이런 걸 타기보다는 클래식 바이크, 뭐 캐주얼 바이크 이런 거 많이 타다 보니까 노멀한, 좀 캐주얼한 바이크웨어를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근데 그런 게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. 근데 모비스 알이,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, 이거 보이세요? 이 옷도 지금 이렇게 보호구가 다 들어가 있는 옷이거든요. 얘도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, 요런 옷의 디자인이 많지가 않아. 아,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. 사장님하고 친하고.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, 제가 공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제품,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 제품들을 알리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제가 좀 남획을 하려고 왔습니다.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좀 강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개나 얻어낼 수 있을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모빈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면 이 안쪽에 있는 구조입니다. 따란.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. 아, 왔어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예고를 하고 오긴 했는데 아직 제가 뭘 강탈할지 말씀 안 드려가지고. 양심껏 해주실 거예요. 하나씩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모빈살 바지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, 네. 이게 솔직히 제가 뺏기엔 너무 비싸가지고, 요거보다는 그래도 좀 현실적인 거, 제가 제일 많이 입기도 하고, 경품으로 또는 뭔가 당첨됐을 때 가장 기분 좋을 만한 게 이 바람막일 것 같아가지고, 또 대중적으로 좋아해 주시고, 최근에 뭐 저기 애기랑 치킨 먹게 벌이를 조금 도와주는, 네, 치킨값 정도 벌어주는 뭐 그런 아이템. 난 또 무슨 얘기를 하고. 치킨 먹을 때 입고 먹으라고. 아니요. 제가 치킨 먹을 여유 정도 만들어주는 약간 효자 상품이면서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죠. 네.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아무래도 신상 쪽에서 하나 훔쳐갈까 싶고. 자꾸 눈을 피하게 되는데. 이게, 왜냐면 제가 뭘 훔쳐갈지를 말할 틈을 안 드리고, 저도 사실 잘 몰라서, 지금 신상이 뭔지 한번 보고, 신상 하나 가져가고, 그리고 원래 잘 팔리는 것 중에서도 하나 선정해가지고, 문제 풀어서 맞추시면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네. 총 수량은, 근데 솔직히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, 이게 얼마나 조회수가 나올까, 잘 아직 모르겠어가지고, 아, 이거 이만큼 주세요라고 말씀이 좀 애매한데,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. 한 다섯 벌 정도 혹시 가능할까요? 다섯 개 정도. 아,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이게 가격이 좀 나가요. 이게 대부분 다 10만 원대 중반 정도 하는 상품들이라 다섯 개만 해도 거의 돈백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내놔요 이런 거 못하겠고. 아, 네. 오케이. 네. 고! 오케이. 네. 자, 다섯 개 제가 하나씩 네. 골라보도록 할게요. 일단 신상이 뭐예요 지금? 요 제품하고 네. 요 제품이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입고 예정 완전 신상이고요. 네. 요 아이가 저희 네. 바람막이 라인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아이인데 그거의 이제 두 번째 맞아. 베스트셀러의 이제 후속작 같은 느낌. 네. 가지치기 칼라로 이제 칼라 플레이. 개인적으로 칼라가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좀 독특하긴 하거든요. 조금 튀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류 디자인하면서 네. 이 신상 내는 거 되게 두렵거든요 사실. 그렇죠. 왜냐면 이게 내 눈에 이쁘다고 남들 눈에 이쁘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뭐 나름 또 의미는 막 갖다 붙여야 아, 이게 뭐 뉴스풀인데 뭐 옛날에 뭐 내가 막 그 로키의 한 장면을 막 머릿속에 영감을 떠올리면서 이 파스텔 톤의 이 퍼플과 이 핑크 로키 운동 빠바밤 빠바밤 빰빰 하면서 막 뛴단 말이에요. 아, 그 로키구나. 아, 네네. 죄송합니다. 그 저기 장난의 신 이런 거 말고. 아, 죄송합니다. 어벤져스의 로키를 떠올렸네. 제가 연배가 좀 됩니다. 연배가 좀 되다 보니까.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그런 어떤 감성을 여기다 한번 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보기에 따라서 조금 아 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재미난 건 이게 워낙
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이 후속작을 저는 홍보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네. 지금 들어온 지 거의 2주 만에 입고 물량이 거의 다 지금 소진이 돼가고 있어요. 그럼 이걸 가져가면 되겠네. 아, 네, 호불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네, 멘탈 좀 잡고. 그래서 잘 나가면 잘 좋아하겠죠. 잘 나가면. 아, 좋아해 주시고, 네, 굉장히 생각보다 입었을 때 그 너무 튀거나 하지 않아요. 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 두 개. 아, 두 개? 네, 제가 가져가고. 네. 그리고 요거 신상에서 칼라 하나씩. 오케이. 네. 아, 그러면 한 다섯 개로 가볼래? 여섯 개로 갑시다. 아, 오케이. 두 개씩. 두 개씩 해가지고. 여기 여섯 개로. 오늘 치킨 먹지 말자. 잠깐 치킨 하나 뺏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근데 네. 이 정도면은 솔직히. 제가 꿈꿨던 이벤트에서 만족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이게 도전이거든요. 사실 잘 될지도 모르겠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.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. 얼굴이 빨개지는 거 자꾸 숨길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좋아해 주실 거예요. 그래서 우빈쌀이라는 네. 브랜드가 조금 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네. 되지 않을까. 네. 제발 여러분들 그렇겠죠? 이 정도는 해주세요. 6대를 이거 6개 쉽지 않아요.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이게 이 뒤쪽이 굉장히 재밌는 디테일들이 있는데요. 이게 뒷면이구나. 네.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방 매기는 조금 애매하고 네네. 그렇다고 주머니 넣긴 좀 뭐가 많고 이런 경우에 자전거 타고 뭐 가볍게 어디 근교를 간다든지 가볍게 카페바리를 하는데 뭐 지갑이나 이런 게 좀 그렇다고 가방 매긴 좀 뭐하고 그럴 때 이제 편안하게 또 힙색 대신 이제 자켓으로 용량은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요 정도 제 손이 이렇게 아예 들어갈 정도 되네요. 네, 깊이감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절개 있으니까 부풀어 오르기도 많이 부풀어 오르니까 용량은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용량 정도는 충분히 되고 이거 보여는 드려야 되니까 오 느낌 좋아 느낌 좋아. 팔 안 닿는 거 느낌 더 좋아. 검색이 무난하긴 하네. 그쵸. 어찌 보면 검정색이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느낌 있다. 네. 요런 느낌, 요거를 여러분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? 신청을 하세요. 저도 보내주실 거예요. 7장이죠? 만족스러워요. 제 첫 약탈 치고는 아주 괜찮은 약탈이 된 것 같고요, 여러분. 네. 여러분들 이번에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다음 브랜드들에서도 좀 더 많은 약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6벌로 만족을 해주시고 혹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? 제가 사실 제 써먹으려고 다 끝났는데 요새 아웃도어 활동들 열심히들 하시잖아요. 스노우보드복이랑 전기자전거들 뭐 전동 킥보드까지도 이렇게 재밌게 즐기는데 보호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웃도어 활동할 때는 좀 어둡고 이런 것들 하는데 조금 칙칙함을 탈피할 수 있는 옷들을 디자인해 나가고 있으니까 느낌적인 느낌을 많이 차용하고 거기에 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녹이고 있으니까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네. 아마 재밌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플러스 알파로 이런 제품들이 또 굉장히 일상복 같은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이 검은색 요거의 검은색 버전이거든요. 완판됐어요. 네, 제가 맨날 완판. 입거든요. 와 대박. 네. 내가 많이 입어서 그런 거야. 사이즈를 맞는 것 같아요. 사이즈 빡빡빡빡 긁어서 네. 한 장도 안 남고 거의 다 나갔는데 대박. 요 뭐 이런 거는 보호대가 들어가요. 전기자전거 탈 거니까 나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야지. 보호대 막 이빠이 막 여기 넣고 해야지. 그게 아니라 맞아요. 가볍게 보호대 적용해서 즐겁게 내가 아웃도어 라이프 즐길 수 있고 조금은 뭐 내가 타고 전기자전거 타고 산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덜 긴장하고 덜 쫄 수 있는 뭐 저 제가 표현하기를 뭐 한 1%의 자신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브랜드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. 좋습니다. 이 정도면은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워낙 자주 입는 브랜드라서 여러분들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아마 이미 아실 거예요. 이런 브랜드가 있고 이런 옷을 만드는구나. 그 중에 이런 특징들이 있고 오늘 기회 삼아서 선물도 드리니까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관심 가져주세요. 재밌을 거예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
더 많은 약탈을 받게 돌아가도록. 오늘 진짜 잘 되면, 솔직히 진짜 잘 되면 또 올 수도 있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한번 호응을 좀 해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. 네. 또 올게요. 네. 진짜로. 들어가 보겠습니다.